오늘 뭐가 되게 많죠? 이거 뭐 같아요? 빨대. 그렇죠. 친환경 빨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한 이거의 두 배 정도 종류가 더 된다고 보면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것들로 추려서 갖고 온 거거든요. 먼저 요거는 종이 빨대인데요. 이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종이 빨대는 사실 요새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빨대로 가장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오, 그쵸, 그쵸. 입술에 닿았을 때 차갑지 않고 부드럽죠, 약간. 좀 거부감이 덜하죠. 근데 이제 부드럽다 보니까 있는 단점도 있는데 물에 오래 닿으면 좀 풀어지는. 그리고 이제 종이의 특유의 냄새? 사람도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많이 적응한 것으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빨대는 사탕수수 빨대인데요. 플라스틱 빨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이게 보면은 우리 사탕수수의 폐당밀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굉장히 유사한 질감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일반 빨대하고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일반 플라스틱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완전히 친환경은 아닌? 이제 부득이하게 일회용 빨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최대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대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이거 먹을 수 있는 빨대예요. 파스타 빨대예요. 신기하죠? 아무래도 우리 파스타면이 끓이기 전에 파스타면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스타 빨대도 마찬가지로 좀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가열을 하면 실제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어서 없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빨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빨대는 스테인리스 빨대인데요. 비슷한 다회용 빨대인 유리 빨대. 하고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단하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죠. 마지막 빨대는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실리콘 빨대인데요. 실리콘 빨대 굉장히 장점이 많았잖아요. 이걸로 각각 음료를 마셔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빨대를 골라볼 거예요. 근데 뭔가 기분 탓인지 이게 비싼 종이 빨대인가요? 이건 똑같은데요? 그냥 똑같은데. 지금까지 쓰던 플라스틱 빨대랑 기대된다 이거 약간 제일 기대되는 이건 뭔가 재밌어요. 근데 아무래도 파스타 맛이 나서 사이다 맛이 조금 반감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건 드시고 싶어. 진짜 파스타네? 치아에 닿는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종이 빨대 요즘 많이 쓰는데 가지고 다니면 구겨지잖아요. 얘는 안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버블티 빨대에 빨아들이는 느낌? 좀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전 요거. 단단하고 오염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차가운 느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안 들어서 저는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라 더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세척이 조금 편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입을 대고 먹었을 때 제일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씹어도 봤는데 뭐 씹는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다 먹지 못하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파스타 같은데요? 간을 하나도 안 한 파스타 맛.